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유해어부산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모발이식은 굉장히 안전한 시술입니다. 어떤 미용시술과 비교해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죠. 특히 비절개 모발이식은 절개 모발이식에서 봉합 과정이 빠지기 때문에 통증도 더 적고 흉터가 생길 가능성도 더 적은 더욱 안전한 시술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만사가 모두 제 마음대로만 되는 건 아니듯이 비절개 모발이식도 크고 작은 부작용이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비절개 모발이식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부작용을 겪으실 수도 있는지 그에 관해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죠. 생착 실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의사와 의료진이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모낭을 채취할 때 너무 많이 손상을 입힌다거나 이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힘을 많이 가해서 모낭을 꺾어버린다든지 모낭 자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숙련이 되지 않은 팀원과 일하는 의사라면 뭐 본인은 똑바로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모낭이 수분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말라 비틀어진 뭐 그런 상태였더라.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물론 꼭 의료진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의 모낭이 선천적으로 너무 약해서 이식 스트레스를 견뎌내지 못한다거나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혈압이 관리가 안 되신다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이식 부위 혈액순환이 완전히 망가져 있으실 수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경험 많은 의사라면 애초에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그런 요인이 있는 고객님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생착이 잘안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든지 밀도를 좀 떨어뜨려서라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수술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든지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생착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뉴헤어 부산 의원은 만족스러운 밀도를 얻지 못한 고객님들께는 무상으로 원하시는 밀도를 얻으실 수 있을 만큼의 보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건 100% 의사 잘못으로 생기는 문제인데요. 모류 이상입니다. 이식모의 방향이 엉뚱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 기존 모는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나고 있는데 의사가 자기 손이 좀 편하려고 이식모를 왼쪽 방향으로 심었다. 방향이 이렇게 크로스되면 어떤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오더라도 정상적인 스타일링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모발이식 업계 수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 요즘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인 것 같고요. 10년도 훨씬 전에 이식을 받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엉망인데 재수술을 할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문의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간간이 계셨습니다. 저도 몇번 수정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이게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열심히 하면 최소화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차라리 이거 전부 제모해버리고 새로 심으시는 게 어떠신가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참 곤란한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두부 고갈 문제입니다. 비절개식 모발이식이 절개식에 비해 확연하게 단점인 부분이 바로 후두부 모낭을 많이 소모한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숙련도가 떨어지는 의사라면 이 후두부 모발을 어느 정도까지 소모해야 안전한지 뭐 여기에 대한 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터키처럼 하루 5천 모낭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량 이식을 많이 하는 그런 곳에서 수술 받으신 고객님들께 흔히 일어나던 일인데요. 뭐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사실 동양인의 평균 모수를 생각해 보면 후두부에서 한 번에 만모를 뽑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많아도 한 7,000모 이하로 한번 원하시는 부위에 투자를 해보고, 그래도 모자라다. 그럴 때 조금씩 조금씩 보수적으로 접근해 가면서 추가를 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술하시는 우리 2023년에 한국의 모발이식 업계의 원장님들은 실상 만들지 않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굉장히 드문 부작용인 괴사입니다. 피부 조직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피부 조직 자체가 썩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합병증인데요. 고밀도 모발이식을 할 경우에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발을 이식하려면 슬릿 방식이든 식모기 방식이든 일단 이식부에 상처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상처가
빼곡하게 날수록 피부 아래쪽에 있는 혈관층 역시 상처를 촘촘하게 입기 마련입니다. 두피는 굉장히 혈액순환이 좋은 조직이다 보니까 어지간히 혈관에 손상이 되더라도 다른 경로로 돌리고 돌려서 혈액을 어떻게든 공급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가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선천적으로 혈액순환 자체가 뭐 그리 좋지 않은 분이시라거나 정말 중요한 혈관을 피부 밑에 깔려있다 보니 이걸 볼 수가 없죠. 정말 운없게 지뢰찾기 할 때 첫 트라이부터 지뢰 딱 밟으신 것처럼 그렇게 되시는 경우가 아주 뭐 드물지만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지금까지 수술하면서 단 한 번도 내보지 않은 사고이기는 한데요.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발생하면 괴사가 된 부위가 전부 흉터화 된다거나 그래서 탈모 없애려고 모발이식을 했다가 정수리 쪽에 탈모가 하나 더 생기시는 그런 경우가 뭐 드물게 발생할 수 있죠. 이것 역시 의사가 충분히 경험을 쌓고 이 정도 밀도로 이식을 하면 두피에 혈액순환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술 후 감염입니다. 감염이라고 하면 흔히 모낭염 많이 떠올리시는데 그 모낭염이랑 조금 다르고요. 수술을 한 부위에 균이 직접 들어가서 수술한 다음날 또는 뭐 2, 3일 뒤에 바로 염증이 생기는 그런 상황을 뜻합니다. 의사가 수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해서 수술 과정에서 직접 균이 피부 안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요즘 소독기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원장님들이 거의 계시진 않으시니까요.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인 수술 전후 소독만 잘 해도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는 그런 합병증입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예를 들어 샴푸를 뭐 너무 조심스럽게 하신다든지 안 하신다든지 선천적으로 좀 염증이 잘 생기시는 그런 특성의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감염이 발생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 받은 병원에 즉시 말씀만 하시면 바로 병원으로 오시라 적절하게 소독하고 농이 나온 것들은 다 긁어내고 이렇게 처치를 한다면 생착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흔히 말씀드리는 모낭염입니다. 이 모낭염은 수술 직후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보통 수술하시고 나서 한 최소 2주쯤 뒤부터 생기시게 되는데 심어둔 이식모가 한 번에 자라지 않죠. 빠르면 한 2주 정도부터 술술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식모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각질이 덮이거나 하면 굉장히 쉽게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모낭이 이식이 됐고 생착은 됐으니까 유분 같은 이런 노폐물들이 생산은 되는데 모공이 막히면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특별히 균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비감염성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비감염성 염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모낭염의 원인이고요. 이 모낭염 역시 사실 생착과는 뭐 큰 상관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모낭염 관리가 잘 안 되실 경우에는 경과가 좀 느리게 나오는 경향성은 존재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뉴에어 부산 의원은 스테로이드 연고 또는 먹는 항생제 그리고 뭐 증상이 좀 많이 심하시다 하시면 저희가 내원 부탁드리고 염증 주사를 하는 식으로 이 모낭염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이 모낭염 관리 사실 너무 빡빡하게 안 하셔도 큰 문제 없으니까 너무 심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감각 현상이 있습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겪으시는 부작용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식모에 칼집을 한번 넣을 때마다 피부 아래쪽에 있는 신경들도 작은 손상들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꼭 마취가 안 풀리는 것처럼 이식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수리까지도 먹먹하게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고요. 또는 가렵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가려움을 느낀다든지 따가울 만한 일이 전혀 없는데도 뜨끔뜨끔하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수술하시고 두 달 정도는 대부분 겪으시는 듯 하고요. 오래 가시는 고객님들은 6개월 이상 가기도 합니다. 증상이 좀 심하고 이게 빨리빨리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될 때는 저희가 보톡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신경염증이 더 퍼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런 치료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느낌이 너무 이상한데 싶으시면 참지 마시고 언제든지 수술하신 병원에
연락하시면 적절한 해결책을 말씀해 드릴 겁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